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정환이에요. 자, 오늘 아주 놀라운 마술을 준비해봤습니다. 공중부양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공중부양 마술의 대가 해리포터 씨를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해리포터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씨.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씨. 안녕하십니까, 형님. 밥 먹었어요? 육개장 먹었습니다, 형님. 육개장을 좋아하는 우리 해리포터 씨인데요. 공중부양 할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빗자루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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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그렇죠. 와! 밑에 있는 상자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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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와! 공중에 떴죠? 놀랍죠? 에이, 저기 장치 있네. 올라가서 앉은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같은데. 형님! 형,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와봐. 나와봐. 잠깐, 잠깐. 그걸 내려오면 어떡하냐? 아, 맞다. 죄송합니다. 아, 맞네. 장치. 거기 말 많은 관객분. 아니, 장치 있어가지고. 무대 이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봤어.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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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자, 여기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드시고 여기 있는 관객분을 공중으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으로 뛴다. 휘리릭 뽕! 아, 뭐예요? 안 뛰잖아요. 네,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제대로. 자, 공중으로 뜹니다. 휘리릭 뽕! 휘리릭 뽕! 높이 뜹니다. 휘리릭 뽕! 휘리릭 뽕! 공중으로 뜨니까 느낌이 어때요? 제가 떴어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자리까지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뽕! 박수! 이제 하이라이트 마술 마법의 의자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죠. 자, 이 마술은 독특하게 관객분이 이 자리에 좀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앉고 싶은 관객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재치발랄한 관객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성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전화번호 있어요? 아니요. 앉혀. 앉혀, 앉혀. 자, 여기 계신 관객분을 의자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천이 올라가고요. 과연 이 천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마법의 의자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휘리릭 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커트나 커드나! 놀랍죠? 이 놀라운 마술을 우리 배정근 마술사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근 마술사. 네, 형님. 없어질 준비 됐습니까? 네, 형님. 꼭 없어져야 돼요. 네, 형님. 자, 그러면 천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정근 마술사는 과연 깜짝같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하면 휘리릭 뽕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휘리릭 뽕! 커트나 커드나! 없어졌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작아서 전혀 티나지 않습니다. 박수!
모았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재환이에요. 놀라운 마술단의 간단한 마술, 텔레파시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관객분들 중에서 한 분이 골라주시면 제가 뒤도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어느 분이 골라주실래나. 숫자를 잘 골라주실 분 누가 있을래나. 예, 이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다 볼 수 있게. 자, 자, 골랐습니다 형님. 자, 이제 텔레파시가 온다. 텔레파시가 온다. 텔레파시가 온다. 텔레파시가 왔다. 정답.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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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맞사?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이걸 다른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남성분 하나 골라주세요. 네, 보여주시고요. 자, 자, 볼 수 있게. 골랐습니다, 형님. 자, 이제 텔레파시가 온다. 텔레파시 온다, 텔레파시 온다, 텔레파시 온다, 텔레파시가 왔다! 정답 2. 와! 저거 드럼이 알려줬네. 드럼이 알려줬잖아. 맞잖아. 저 말 많은 관객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드럼이 잘하셨어. 아주 그냥 질문도 잘하고 공부 잘했겠어요. 예. 자,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여기 있는 관객분께서 여기 있는 스케치북에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 아무 숫자나 써주시면 제가 뒤를 돌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여기 있죠. 비켜주세요. 다 썼어요. 잠시만 슬레이트 치고 가겠습니다. 정답 12. 박수. 둘이 짰잖아. 네, 이제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아주 놀라운 마술, 과거로 돌아가는 미끄럼틀, 마법의 미끄럼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끄럼틀 마술을 도와줄 윤승현 마술사를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할게요. 윤승현 마술사. 예, 형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윤승현 마술사. 네. 저기 있는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예.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윤승현 마술사를 20년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승현 마술사 준비됐습니까? 예, 형님. 자, 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리, 히로리, 히로리. 오! 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윤승현 마술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형님. 아, 그랬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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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자, 우리 배정근 마술사를 20년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정근 마술사. 네, 형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입니다, 형님. 26살이요? 예, 형님. 허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 6살에 우리 배정근 마술사의 모습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형님. 자,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휘리릭 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휘리릭 뽕! 휘리릭 뽕! 자, 우리 배정근 마술사 과연 어떻게 돼서 나올까요? 어이구!
아이고 우리 배정권 맛있어. 아니 여섯 살 때도 이랬어요? 냥냥. 여섯 살 때도 이 모양이었습니까? 여섯 살 때부터 채식해왔습니다. 놀랍습니다. 박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재관이에요. 놀라운 마술 전에 간단한 우유를 없애는 우유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유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우유를 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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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드실 분? 하나 둘 셋. 오 와 와 와. 에이 저거 저 수 썼네. 수 썼어. 수 쓴 거 같은데 막 이거. 거기 말 많은 관객분 나와보세요. 좀 이렇게 말을 잘해. 응변한 건 아니었어? 좀 질문 잘하고. 자, 긴장하지 마세요. 자, 눈앞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우유를 깜쪽같이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수 쓰려고 그래. 또 수 쓰려고. 보세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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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유가 많이 없어졌죠? 예? 와, 박수! 네, 이제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 뒤에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요. 과연 이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휘리릭 뽕과 동시에 집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휘리릭 뽕! 집아, 돌아라! 자, 이제 과연 이 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래요. 자, 집에 가족들이 생겼죠?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집을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휘리릭 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휘리릭 뽕! 집아, 돌아! 자, 과연 이 집에는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살 돌리세요. 아주 놀랍죠 여러분? 박수!